빠방하이, 신데렐라, 늑대와 아기 염소, 잭과 콩나무 이런 것도 좋지만요, 우리 민담만큼 재밌는 것도 없죠. 콩지팥쥐, 샌님 달님 모두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 말고요, 처음 들어봤을 법한 민담들만 탈탈 털어봤습니다. 당신이 몰랐을 한국 민담 TOP5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가난한 모자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인 어머니는 젊은 나이부터 죽어라 일만 했는데요. 너무 고생해서였을까요? 어느 날 눈이 멀어버립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들쳐업고 신통하다는 우원들을 찾아다녀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시간이 흐르고 혼기가 찬 아들은 이웃마을에 마음씨 고운 처자와 혼인을 치릅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멀리 떠나고 아내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둘만 남게 된 며느리, 삼시세끼 따뜻한 밥상에 수시로 팔 다리를 주물러드리며 지극정성으로 모시죠. 어느 날 길을 지나가던 스님, 눈에 보약은 토룡만한 것이 없다고 일러줍니다. 토룡이 뭐냐고요? 지렁이입니다. 이날부터 온 동네 지렁이는 며느리 거. 날마다 지렁이를 잡아다 토룡탕을 끓였죠. 시어머니는 뭔데 이렇게 맛이 좋으냐? 며느리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집에 온 아들, 살이 오르고 눈에 띄게 건강해진 어머니를 보고 놀라워합니다. 그러다 토룡탕을 발견하는데요. 이게 웬걸? 무슨 징그럽게 지렁이를 다 잡수신대요? 눈치 없는 아들이 소리를 질렀죠. 뭐라고? 너무 화가 난 시어머니는 지렁이탕을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눈이 번쩍. 네, 시력을 되찾은 거죠. 하지만 이번엔 며느리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아내를 데리고 나온 아들은 자초지종을 듣는데요. 크게 감동하며 지렁이탕 맛은 어땠는지 물어봅니다. 우물쭈물하다 대답하는 아내, 징그러운 지렁이를 잡아서 끓이는 것까진 했지만 도저히 맛은 보지 못했어요. 아내는 더할 나위 없는 효부였지만 효성이 거기까지는 닿지 못했던 것. 이유를 알게 된 남편은 아내를 다독여줬고요. 이번엔 아내를 위해 정성껏 지렁이탕을 끓입니다. 그리고 크게 한 숟갈 떠서 먼저 맛을 보는데요. 그 순간 아내의 감긴 눈이 떠졌다는. 그렇게 세 가족은 평생 건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이는 많고 집은 가난하고 처자식을 부양하기 힘겨웠던 한 선비, 앞이 깜깜해 죽을 결심으로 산을 오르는데요. 우연히 엄청난 미인을 만나죠. 사정을 들은 여인은 자신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선비는 홀린 듯 여인을 따라가고 깊은 산속 기와집에 도착하죠. 그렇게 진수성찬을 대접받은 선비, 이것도 인연인데 죽지 말고 함께 살자고 하는 여인의 말에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까요?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내가 죽는다는 핑계로 가족들을 버리고 나 혼자 호의호식하는구나. 선비는 죄책감에 집에 가봐야겠다고 하죠. 이에 여인은 다 알고 있다는 듯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비님, 댁에 재물을 보내놓은 지 오래입니다. 그래도 가족이 걱정됐던 선비는 집만 살피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여인은 말 한필과 노잣돈까지 챙겨주며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말을 걸어도 무시하세요 라고 당부하죠. 어느덧 집에 도착한 선비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구들이 넉넉한 살림으로 잘 살고 있는 거죠. 감사한 마음에 다시 길을 떠나는데요. 한 백발의 노인이 말을 겁니다. 여보게 젊은이. 이 노인왈 자신이 선비의 조상이고 하늘나라에서 보다가 걱정이 되어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천년 묵은 구렁이고 선비가 돌아오면 밥을 차려 먹이고 잡아먹을 거라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차려준 밥을 씹은 척하다 여인의 얼굴에 뱉어내면 구렁이가 죽을 거라고 말이죠. 바들바들 떨며 기와집에 도착한 선비, 뒷담을 넘어 방 안을 엿보는데요. 이게 웬걸? 진짜 여인이 아닌 거대한 구렁이가 있었죠. 두려웠지만 대문으로 와서 문을 두드리니 구렁이가 다시 여인의 모습으로 둔갑해서 나옵니다. 노인의 말처럼 밥상을 내오는 구렁이,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데요. 비록 구렁이일지라도 자신을 계속 살게 해주고 집 형편을 도와준 여인, 어차피 버리려 했던 목숨, 이번엔 자신이 구렁이를 위해 죽겠다고 결심하죠. 선비는 여인을 한번 바라보더니 밥을 꿀꺽 삼켰고요. 그렇게 밥 한 그릇을 싹 비웁니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여인, 선비님 어찌 그 밥을 뱉지 않으셨나요? 모든 비밀을 이야기해줍니다. 자신은 용이 되어 승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천년 묵은 지네와 경쟁을 하고 있다. 선비의 마음을 얻으면 승천하는 건데 지네가 방해하려고 나타났다고 말이죠. 네, 아까 그 노인은 조상이 아니라 지네였습니다.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이는 구렁이, 그 순간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기아집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산속에는 선비뿐. 집에 돌아간 선비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네요.
도깨비는 하나를 알면 하나를 잊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와 관련된 재밌는 민담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린 여동생과 단둘만 남은 청년. 이 청년은 동생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죠. 어느 늦은 밤 집으로 가는데 저 앞에 거대한 형체가 길을 막고 서 있었으니 바로 도깨비란 걸 알아차렸지만 이미 늦었죠. 해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요. 의외로 도깨비는 딜을 제안하는데요. 돈을 급하게 쓸 때가 있으니 오늘 번 돈을 전부 빌려달라고 부탁하죠. 청년은 흔쾌히 돈을 빌려줬고요. 도깨비는 내일 꼭 갚겠다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집 문을 누군가가 쾅쾅 두드립니다. 네, 어제 그 도깨비였습니다. 약속대로 빌린 돈을 갚으러 온 거죠. 이 도깨비 유예인데 청년은 기쁘게 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날부터 시작됐으니 이 도깨비 매일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어제 돈을 빌렸는데 뭔 소리? 이미 갚았다고 말해보지만 소용없었죠. 매일 찾아오는 도깨비와 남매는 어느새 찐친이 되는데요. 수다를 떨던 중 남매의 살림살이를 발견한 도깨비. 안타까웠는지 자기 냄비 하나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하죠. 얼떨결에 냄비를 득템. 뚜껑을 열었는데 와! 윤기가 흐르는 따뜻한 쌀밥이 가득. 이거 요술냄비였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오지랖 쩌는 도깨비는 남매의 방망이를 보는데요. 저렇게 작은 걸로 어떻게 방망이질을 하냐며 자신의 방망이를 줍니다. 이게 소문으로만 듣던 도깨비 방망이? 이걸 두드리니 이번엔 온갖 재물이 뿅뿅 튀어나왔죠. 도깨비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주머니엔 돈을, 한 손엔 냄비를, 허리춤에는 방망이를 매달고 찾아왔습니다. 어느덧 집 한켠은 요술냄비와 도깨비 방망이로 가득 찼죠.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던 남매 나무 위에서 얘들아 하며 우는 도깨비를 발견합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벌을 받으러 가야 한다며 각동 같은 눈물을 흘렸죠. 죄목은 살림을 너무 해프게 쓴 죄. 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억울하다며 서럽게 울었는데요. 할 말을 못 찾고 난처해진 남매. 도깨비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청계로 날아갑니다. 다음에 꼭 빌린 돈을 갚고 약속한 물건들도 주겠다고 말하고요. 그 이후로 다신 도깨비를 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 도깨비가 안쓰럽긴 하지만요. 들어본 도깨비 이야기 중 제일 귀엽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민담 출연율 1위 호랑이. 그중 재밌는 호랑이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팥죽 할멈과 호랑이. 산중에 홀로 살던 할머니가 밭에 팥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때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 할머니를 잡아먹으려 하는데요. 할머니는 동짓날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죠. 호랑아, 너도 배고파서 그러는 거지. 그때 나도 먹고 팥죽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호랑이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돌아갔습니다. 속절없이 시간은 흐르고 어느덧 동짓날. 할머니는 팥죽을 쓰면서 눈물을 흘리는데요. 알밤, 송곳, 개똥, 맷돌, 자라, 멍석, 지게가 와서 한 입만 달라고 부탁하죠. 할머니는 얘네들에게 팥죽을 한 그릇씩 퍼줍니다. 신나게 먹으면서 할머니의 사연을 들은 녀석들, 호랑이를 물리쳐준다고 떵떵대죠. 라. 그렇게 밤이 되고 어김없이 찾아온 호랑이. 할머니는 부엌에 가서 팥죽을 먹으라고 합니다. 신나서 부엌으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달궈진 알밤에게 눈을 얻어맞고요. 앞을 못 보게 된 상태에서 자라에게 코를 물리고요. 아파서 펄쩍펄쩍 뛰다가 개똥에 미끄러지는데요. 송곳에 찔린 후 맷돌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멍석이 기절한 호랑이를 둘둘 말아 지게에 올라탔고요. 지게는 깊은 강가로 가서 호랑이를 물속에 던져버렸다는. 와? 못된 호랑이를 약한 미물들이 힘을 합쳐 퇴치한 이야기. 이후 할머니는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네요. 옛날 한 나라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지하세계에 머리 아홉 달린 괴물이 지상에 올 때마다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해치는 건 물론 젊은 여인을 납치해 끌고 들어갔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괴물에게 납치당해 전전긍긍하던 남편. 그러다 한 신선을 만나는데요. 신선은 지하로 데려다 줄 신비한 바구니를 건네줍니다. 이 바구니에 올라타자 지하에 있는 괴물의 성에 도착. 성 밖에서 아주 아름다운 처녀를 마주치죠. 당황해서 자신의 사연을 술술 말하는 남자. 처녀는 사실 자신이 괴물의 딸이라고 밝히는데요. 옛날에 어머니가 납치당해 자신을 낳은 거라며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돕겠다고 합니다. 괴물의 딸은 남자를 성 안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를 만나게 해주죠. 이게 웬걸? 예상보다 차가운 반응의 아내. 아내는 이미 변심해서 괴물의 사람이 됐고요. 화를 내며 남편을 가둬버렸죠. 그때 남자에게 괴물의 딸이 몰래 찾아와 아버지가 돌아오려면 100일이 걸리니 그동안 힘을 길러야 해요. 이 물을 마시면 강해질 거예요. 라며 신비한 물을 건네줍니다. 100일 동안 힘과 무예를 단련한 남자. 괴물의 무기인 대검까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00일 후 괴물이 돌아오는데요. 남자는 감옥에서 나와 바로 공격합니다. 머리 9개를 모두 베어내고 나서야 숨을 거둔 괴물. 배신했던 아내는 태세전환에서 매달려보지만요. 괴물 남편과 함께 저세상으로 떠났죠. 남자와 괴물의 딸은 그동안 납치됐던 마을 사람들과 훔쳐간 재물을 모두 신비한 바구니에 실어 지상으로 올려보냅니다. 하지만 자리가 부족해 이 둘만 남게 됐죠. 돌아갈 방법이 사라져 전전긍긍하던 두 사람. 귓가에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으니 바로 그때만
만난 신선. 학과 잉어 몇 마리를 보내주겠네. 학위 등에 타고 올라오되 지칠 때마다 잉어를 한 마리씩 주게나. 그렇지 않으면 추락해버릴 게야. 머지않아 학을 타고 올라가던 두 사람, 학에게 계속해서 잉어를 한 마리씩 먹였지만 마지막 잉어를 주려다가 그만 떨어뜨립니다. 추락 직전 남자는 자신의 팔을 잘라 학의 입에 넣어줬고요. 무사히 땅 위에 도착했죠. 살았으니 됐다 하고 있는데 학이 뭔가를 토해냅니다. 바로 남자의 팔. 원래 자리에 팔을 대고 부리로 쓰다듬으니 감쪽같이 나왔지만요, 팔이 잘렸던 자국은 남았죠. 이게 오늘날 팔이 굽혀지는 이유라고. 이후 남편은 괴물의 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구렁이, 지렁이, 호랑이, 도깨비의 스펙터클한 한국 민담. 옛날 사람들 상상력은 참 대단하네요. 마무리, 아직 조선시대 민담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열무국수?